배달을 했어요. 아, 즉석으로. 네, 즉석에서. 네, 즉흥이 문제. 전혀 모르고 있죠, 저는. 제가 이번 노래 컨셉이랑 맞춰가느라고 저도 좀 이렇게 약간 변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제 입으로 약간 나는 좀 섹시한 거를 섹시한 게 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닙니다 저. 글쎄요 굳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. 생기면은 그때 이제 떼는 거고요. 안 생기면은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어쩔 수가 없네요. 아 근데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. 웬만한 그 성인분들 달리는 속도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. 몇 번 실험을 해봤거든요, 친구들이랑. 알겠습니다. 앞에 달릴 때도 무릎을 높게 드셔야 되잖아요. 근데 뒤로 달릴 때도 다리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뛰신다고. 근데 뒤에 달릴 때는 이걸 왜 설명하고 있죠? 누가 써먹는다고? 뒤에 달릴 때도 착각하시는 게 무릎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최대한 멀리 뻗어요. 쪽으로 멀리 뻗어서 달리는 진짜 앞으로 달리는 거죠. 네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 전문가는 아니고요. 누가 써먹을지 모르겠지만은 쓸모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제 안무 선생님이 또 있어요. 제가 춤을 살짝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세요. 아 또 이렇게 멋진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얼마나 쓸모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가서라도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. 항상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